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 상태에서 물체 내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온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럼프트 커패시턴스 메서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럼프트 커패시턴스 메서드가 무엇일까요? 말부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글로는 집중 용량법이라 하네요. 제가 구글에서 럼프트를 검색해 보니 럼프트의 의미는 파티클로 보지 않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겠다. 그리고 덩어리와 비슷하게 그룹, 번치와 같은 말로 유사하다 합니다. 바나나도 한 뭉치를 번치라 하죠. 3차원 열 확산 방정식은 위와 같이 X, Y, Z 방향에 대한 온도 변화와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에 대한 온도 변화를 무시하고 그냥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만을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가열되어 초기 온도 Ti를 가진다고 할 때, 이 물체를 낮은 온도를 가진 물에 빠뜨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온도가 Ti에서 물의 온도인 T인피니티브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물체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고 나가는 에너지만 있으므로 에너지 평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대류에 의해 빠져나가므로 에너지 평형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나타내고, 여기서 물체와 물의 온도 차이를 세타라 두면 식1은 식2와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식1을 한쪽은 시간에 대해, 다른 한쪽은 온도에 대해 변수 분리를 한후 초기 시간에서부터 임의의 시간까지 적분하여 정리하면 식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3을 뒤집고 익스포네셜을 양변에 취해주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4의 왼쪽이 무차원이므로 오른쪽 또한 무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에서 가로 안의 변수들을 묶어 Summal Time Constant라 하고, 다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대류 열 전달에 대한 저항으로, 다른 하나는 열 용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개중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면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배운 럼프트 커패시턴스 메서드를 모든 물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 럼프트 커패시턴스 메서드는 공간상의 온도 구별을 무시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구하는 가장 쉬운 과도 해석 방법으로, 조건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럼프트 커패시턴스 메서드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 내부 온도가 TS1이고 외부 대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그리고 물체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다면 열 전달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체 내 에너지 생성이 없을 때 온도 분포는 거리에 따라 선형인 것을 알고 있으니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바깥쪽 표면을 컨트롤 서피스라 잡으면 이 컨트롤 서피스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부 대류로 인한 온도 변화가 위와 같을 때 전도로 전달되는 에너지 Q1과 대류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Q2는 각각 위와 같이 표현되며, 이를 정리하면 전도 열 저항과 대류 열 저항의 비를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더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비온 넘버라는 무차원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온 넘버가 아주 작다면 물체 내부 온도는 그림과 같이 내부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평평한 형상을 가지며 열 전도도 K가 높을수록 비온농도가 작아지므로 물체 내부에서 온도가 아주 잘 전파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온농도가 크면 물체 내부 온도는 그림과 같이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 전도도가 좋지 않아 물체 내부에서 열이 잘 전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온농도가 1 근처일 때는 물체 내부 온도 변화는 두 조건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umped Capacitance Method는 공간에서의 온도 변화를 무시하고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만을 보려하기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비온농도가 아주 작은 조건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Lumped Capacitance Method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비온농도가 0.1보다 작을 때입니다. 1차원 전도에서 양쪽 경계 조건이 대칭일 때 물체 내 온도 분포는 중심의 최대 온도가 있는 대칭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초기 온도에서 최종 온도로 물체 내부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비온농도가 아주 작을 때는 내부 온도 분포가 평평한 상태에서 최종 온도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비온농도가 아주 클 때는 온도 분포가 가파른 상태에서 최종 온도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온농도가 1 근처일 때는 두 조건의 중간 정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umped Capacitance Method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는 이전에 구한 식사와 같이 표현됩니다. 식사의 오른쪽 항에서 Exponential 내부 변수들을 빼내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비온농도와 퓨리에 넘버의 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식4에 대입하면 식5와 같은 무차원 온도 변화를 두 개의 무차원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쉬운 해석 방법인 Lumped Capacitance Metho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비온농도가 0.1보다 작을 때 적용 가능하므로 해석 전 비온농도를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